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청약 예금과 상속 권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94674 판결입니다. 사건은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이제 상속인이 일부만 이제 원고가 됐고, 피고는 이제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망인은 2018년 2월 8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망인은 그 따로 이제 그 자녀가 없어가지고 망의 형제로서 사남매가 있었어요. 원고는 이제 막내였죠. 그래서 이제 청약 이 망인이 청약저축 예금 채권 300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형제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원고에게 이제 그 양도를 합니다. 뭐 이거를 네가 가져가서 찾아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예금 채권 300만 원 지급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심은, 그래서, 너 300만 원 있으니까, 한명 빼니까 3분의 3. 4분의 3은 75%는 그냥 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은행이 지금 상고를 한 거죠. 청약 예금을 상속인 지분별로 할애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청약 저축은 해지 전까지는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해지를 하기 전까지는 청약 저금은 이자 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 예금에 관한 권리, 청약권, 그 권리, 가입자의 권리는 공동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기 때문에 준공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금 채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이 아니에요. 그냥 예금 가입자, 청약 예금 가입자의 권리일 뿐이죠. 따라서 이러한 준공유된 권리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 전원이 중요합니다. 전원의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고는 상속 지분 일부만 지금 다른 형제로부터 받을 뿐이고, 한 명에 대해서는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 전원이 해지한다는 의사 표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건 해지가 안 됐고, 해지가 안 됐기 때문에 예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이 요거는 그 해지에 관한 권리가 준공유라고 해서 이거는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지금 소액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를 남긴 거죠. 이 상속되는 권리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의 금전 채권인지 가분 채권인지가 중요하고 이런 해지권, 계약상의 권리 이런 것들은 다 준공유 상태로 받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지분별로 상속이 안 되고 전원이 해지해야만이 그 이제 계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상속 문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협의취득을 해서 이렇게 한 명이 다뭐 몰아줘서 그 사람이 위임을 하고 그 사람이 다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좋고, 이것처럼 이제 한 명이 아마 뭐왜 동의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전체 동의를 다 받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런 해지권, 망인의 상속 예금 채권, 그 청약 예금이죠. 예금 채권은 다릅니다. 예금 채권은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애초부터. 근데 청약 예금은 다르다. 그리고 해지권은 반드시 공유자, 공동상의 전원이 해야 된다. 요게 좀 특이한 내용이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